오늘 새벽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철제판 150여 개가 떨어졌습니다. 뒤따르던 차 30여 대가 파손됐는데 위험천만한 낙하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새벽 시간, 화물차들이 줄지어 갓길에 세워져 있고 바닥엔 온통 철제판들이 깔려 있어 통행이 막혀버렸습니다. 5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철제판 가운데 150여 개가 고속도로 양방향으로 떨어지며 파손된 차량만 30여 대. 거북이 걸음으로 휴게소까지와 정비를 맡기는가 하면 타이어와 연료통이 터져 아예 옴짝달싹 못하는 차량들이 긴급 출동을 한꺼번에 요청하면서 인근 정비소는 전화에 불이 났습니다.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이제 같이 목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근데 빨리 좀 와달라 하면서. 사고를 수습하느라 고속도로 상하행선 양방향이 1시간 반 동안 통제됐습니다. 사고는 화물차 운전자 73살 윤모 씨가 갑자기 운전대를 틀면서 철제판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쏟아져 발생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서 선행하고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급조작하다. 지난 5월에도 급정거한 화물차에서 맥주병이 떨어져 고속도로 양방향이 극심한 정체를 빚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위험천만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지난 5년 동안 230여 건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